크리스탄스 역할로 연극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된 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일단 악리 할아버지와 나라는 연극은요, 고집불통의 까칠한 할아버지인 파리에 살고 있는 악리 할아버지와 새로운 꿈을 꾸면서 도전하게 된 대학생, 상큼 발랄한 대학생 콘스탄스가 서로의 인생에서 새롭게 나타나서 인생의 의미가 변화되는 과정을 아주 유쾌하게 그린 연극입니다. 일단 좀 의외다. 되게 색다를 것 같다. 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요. 특히 멤버들은 일단 이순재 선생님하고 신구 선생님하고 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대가 된다. 너무 재밌겠다. 너한테 너무 도움이 되고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겠다라고 이제 응원을 많이 해주고 특히 써니 같은 경우에는 전에 꽃알배를 같이 할아버지들하고 촬영하다 보니까 와 진짜 너무 좋겠다 많이 배워 우리 할아버지들 잘 부탁해 이런 말들 했고요. 여전히 지금도 같이 연습실에 있지만 와 이게 진짜야? 싶을 정도로 너무 영광스럽고 신기하고 되게 감격스러워요. 너무 연습하면서도 배울 게 많고 그리고 너무 재밌고 유쾌하시고 너무너무 좋은 선생님들이시죠. 초연, 저희 연극이 초연을 했지만, 거기서 저는 피아노를, 관객을 등지고 이렇게 피아노를 치길래, 이게 조금은, 비밀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 피아노를 직접 연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자마자 하는 일은 이렇게 손가락을 좀푼 다음에, 이렇게 뭐. 콘스탄스가 하는 대사 중에서는 콘스탄스가 자학하면서 자존감이 아주 많이 떨어졌을 때 하는 대사예요. 아, 나는 쓰레기야. 저는 작년에도 1학년이었고 3년째 1학년이고 내년에도 1학년일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한테 위로를 바라는데 할아버지가 위로를 해주시기는커녕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이야기한 거에 반대로 얘기해달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누군가가 나는 쓰레기야 라고 말하면 아니야, 그건 운이 안 좋았을 뿐이야. 다잘될 거야. 이렇게 말해줘야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솔직하게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대사가 왠지 저도 모르게 어느 날좀 마음에 확 와닿았거든요. 사실 저도 누군가에게 고민을 상담하고 이야기를 털어놨을 때 어쩌면 나를 위로해주고 위안을 해주긴 하지만 조금 더 용기를 낼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길 바라면서 나의 속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사들이 좀 공감이 됐어요. 일단 대학로에 맛있는 게 너무 많죠. 최근에는 저희 큰 대로변에 가면은 미니 붕어빵 있어요. 근데 미니 붕어빵에 팥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크림도 들어가 있어요. 미니 붕어빵을 한 15마리는 먹은 것 같아요. 미니 붕어빵하고 호떡. 근데 호떡도 요즘에는 그 안에 꿀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크림치즈, 피자, 견과류 이런 게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종류별대로 먹고 그랬죠. 얼마 전에 제가 오코노미야끼를 만들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게 빨리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맛이 그렇게 크게 실력에 대한 편차가 없을 정도로 그냥 무조건 맛있어요. 오코노미야끼는 못한 사람이도 무조건 맛있겠더라고요.
제대로 된 마요네즈와 제대로 된 돈가스 소스만 있으면 무조건 오코노미야끼 맛을 흉내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가장 자신 있는 건 부추쌈닭이라고 부추를 네, 삼계탕처럼 닭을 이렇게 넣어서 삶은 다음에 아주 먹기 쉽게 찢어 넣어요. 그 다음에 부추를 잠깐 익혀서 그걸 가지고 아주 맛있는 단짠단짠한 소스에 찍어 가지고 먹은 다음에 김치를 한입딱 먹으면 최고죠. 아무래도 콘스탄스와 비슷한 나이대나 아니면 그냥 청춘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오셔서 공연을 보시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될것 같아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고 내가 가야 하는 꿈의 방향이 어딘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만은 갖고 있는 모든 청춘분들. 내게 좀더 새로운 자극이나 새로운 메시지들로 마음을 좀 울리고 새로운 변화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제가 연극으로 처음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안미 할아버지와 나, 그리고 콘스탄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응원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보러 와주세요.